퀴즈. 하늘을 나는 조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총각 마루가 살고 있었어요. 마루는 마을에서 심술궂기로 소문난 부잣집에서 머슴일을 하며 살았지요. 여기가 아직 더럽잖아. 여기도 다시 청소해. 부잣집 영감은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고약해서 마루에게 삭도 제대로 주지 않고 몇 년째 부려먹기만 했어요. 하지만 영감의 딸은 마음이 착해서 아버지 몰래 마루를 챙겨주고는 했지요. 온종일 굶었는데 이것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마루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이상하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해가 저물기 전에 돌아가야 할 텐데. 길을 찾아 산속을 헤매던 마루는 토끼 두 마리가 다투는 것을 보았어요.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라니까. 이리 줘. 마루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토끼들아, 무슨 일로 다투고 있니? 산신령님이 상으로 주신 조끼를 자꾸 자기 것이라고 우기잖아요. 아니에요. 산신령님이 저에게 주신 조끼라고요. 뭐라고?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기는 너도 마찬가지야. 마루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토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때였어요. 아, 주먹밥이 있었지? 마루는 아가씨가 싸준 주먹밥을 꺼내며 말했어요. 토끼들아, 배고프지? 일단 이 주먹밥 좀 먹어보렴.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오랫동안 다투느라 배가 몹시 고팠던 토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은 토끼들은 배가 불러서인지 어느새 마음이 눈 녹듯 풀어진 것 같았어요. 너와 함께해서 받은 상이니까 네가 먼저 입어봐. 아니야,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네가 먼저 입어. 자, 그럼 너희들이 화해를 했으니 난 이만 가봐야겠구나.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그러자 토끼들이 조끼를 내밀며 말했어요. 도련님, 이 조끼를 가져가세요. 뭐? 아니야, 아니야. 이 조끼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조끼예요. 단추를 모두 채우면 하늘을 날 수 있고 반대로 단추를 하나씩 풀면 다시 땅으로 내려올 수 있죠. 하지만 너희들이 상으로 받은 조끼를 내가 갔다니 그건 안 돼. 조끼가 있으면 또 서로 다툴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대신 꼭 필요할 때만 쓰셔야 해요. 마루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토끼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고맙다. 그럼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마.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마루는 조끼를 입고 하늘을 날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잣집 영감은 마당에 내려선 마루를 보고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지요. 아니, 도대체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냐? 마루는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영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럼 비싼 값을 치러줄 테니 그 조끼를 내게 팔아라! 영감은 마루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영감님!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그렇다면 이 집도 주고 내 막내딸과 결혼도 시켜주마. 그래도 안됩니다, 영감님. 이 조끼는 이제 내 거다. 마루에게서 조끼를 빼앗아 입은 영감은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영감의 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잠깐만요, 영감님! 마루가 말렸지만 영감은 단추를 모두 채웠어요.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내가 날고 있다!
빗집 영감은 하늘 높이 높이 떠올라 점점 멀어졌어요. 야, 이제 다시 내려가 볼까? 하지만 영감은 다시 땅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조끼를 뺏고 싶은 마음이 앞서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듣지 못했거든요. 이걸 어쩌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욕심 많은 부잣집 영감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계속 날 수밖에 없었어요. 마루는 마음씨 착한 딸과 행여나 영감이 돌아올까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